오늘은 너무 의미 있는 영상을 찍게 돼서 여행 유튜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11번가에서 독립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고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뷰 수익을 저도 꿀벌님들 성함으로 전액 기부하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함께 좋은 캠페인 함께해요. 서울역에 내려 가장 먼저 간 곳은 서울로 7017. 이따 가볼 강우규 선생의 의거터가 있는 곳이라 서울로 7017을 걷는 것 또한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사우키스입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우규 선생 의거터. 8.15 관련 역사적인 장소인데 모르고 지나쳤다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곳이라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긴 당시 남대문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폭탄을 던져서 항일 의거를 일으킨 곳이라고 해요. 고향인 평안남도와 만주에 한의원을 개설했는데 이 한의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민족들의 아픔을 치유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강우규 의사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11번가에서 양치기 작가님과 함께 연계의 상품으로 서울역 에어팟 케이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판매하는 수익이 모두 기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스러운 서울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서 한옥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부티크 경성으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일단 샐러드에 아보카도, 피마, 병아리콩, 토마토도 들어있고요. 소스 너무 맛있어. 스테이크 먹어볼까요? 간이 좀 짱. 점심 든든하게 먹은 후 경복궁길 거리를 구경하다 보면 조개사가 나옵니다. 이곳은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종일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성주 이씨 족보라고 하여 운반하고 3.1운동에 앞서 독립선언서를 3만 4천 장이나 인쇄했던 곳이에요. 이 독립선언서는 각계 동지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고 이종일 선생은 최초의 순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여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계몽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11번가에서 일본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한글을 모으고 지켜냈던 조선 어학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양치기 작가님 한컷 작품과 함께 한글을 모티브로 한 노트와 스티커 세트까지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실용적이기까지 한 노트, 이것도 기부되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사랑 서울여행 코스는 도심 속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삼청동 한옥카페 올모스트 홈 카페 아트선재 센터점입니다. 오늘 가장 한국적인 곳에서 식사하고 카페를 보여드리려고 아까도 한옥에서 먹는 식사를 했고 이번에도 한옥에서 즐길 수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쑥차 라떼 아이스랑 이거는 완전 자두라고 해요. 되게 이쁜 다과 플레이팅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쑥차 라떼 아까 잠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엄청 달달해요. 저 약간 좀 할머니 입맛이어가지고 제 취향 저격입니다.
아 진짜 먹을게. 먹어볼까? 맛있다. 이게 특히나 맛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나무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서울 속 8.15 역사적인 장소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여러분들도 뜻깊은 서울 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